안녕하세요. 은하캠핑입니다. 오랜만에 이 아지트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이 강철 부대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난 1, 2에 이어서 이번 이제 시즌3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회차가 거듭될수록 정말 이게 스펙타클하고 너무너무 재미있고 국뽕이 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자, 박수라고 우선 3회까지 어떤 영상이 있었는지 그런 하이라이트 먼저 보시죠. 야, 등장부터 남다르지 않습니까? 지난 시즌에 대기했죠. 네, 지난 시즌 우승팀이었던 특전사. 와, 707. 야, 이707 대원들 보면은 정말 이렇게 짠합니다. 아, 부대에서 그게 어떻게 힘들게 훈련하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리고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량들을 그런 전투력을 잘 알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잘하는 후배님들이었는데 네, 아직 우승이 없습니다. 야, 홍범석 오유아님 믿습니다. 야, 듬직하다. 네, 이번 시즌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UDT 지난 그 시즌 1 때 우승을 했었죠. 그 시즌 1 때 나왔던 정정현 대원도 나왔는데 뭐 여전히 강력하네요. 야, HID, 오, 이번 시즌에도 나왔네요. 그 지난 시즌 강력한 이 모습이어서 예상은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즌까지 뭐 4강 팀이 다 나왔습니다. 오, UDU. 와, UDU는 실제로 저도 이제 분석을 하면서 한 번도 마주쳐서 이제 훈련을 한 적은 없고 네, 되게 기대가 되는 부대인데요. 이번 시즌은 정말 이렇게 제대로인 것 같습니다. HIDU하고 UDU 뭔가 이게 베일에 쌓여있는 이 부대 경쟁 구도를 이렇게 제작진이 뭔가 잘 잡은 것 같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인데요? 오, 외국인들 나왔어. 아, 이분은 그 더 솔저스에서 그 나왔던 분인데 그 팀장으로 나왔던 그 델타포스의 그 윌. 아, 그분 또 나오셨습니다. 야, 이 나머지 분들은 전부 네이비 실이고 이 그나저나 야, 이 피지컬이 장난이 아닙니다. 야, 이거 세다 세다. USSF 장난 아닌데 이거? 와, 이거 우리끼리 이렇게 있을 때 그렇게 나올 수 없는 행동들 아닙니까 이거? 야, HID에서 우리한테 지면 어떻게 미국 갈 거냐는데요 이거? 몸도 장난 아닌데 입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부대별로 지금 이렇게 말들이 서로 오고 하는데 와, 이게 그냥 날 것 그대로의 어떤 이런 편집이겠죠? 네.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악마의 편집 아닙니까 이거? 야, 이렇게까지 신경전이 난무하다고? 아무래도 이게 첫 타다 보니까 이게 부대별 소개와 신경전 주축으로 이게 이야기가 흘러가는데 이 탐색전이 살벌하네요. 이게 그 요즘에 그 수우파도 그렇고 처음에는 뭔가 좀 티격태격 하다가도 나중에는 뭔가 좀 화해하면서 좀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로 가는 거. 그 유튜브 각도 좀 잡고 이런 영상, 재밌는 영상들을 많이 뽑아내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탐색전을 시작을 하네요. 네, 탐색전은 먼저 턱걸이가 아닌 예전에 이제 턱걸이로 이렇게 탐색을 했었었는데 이번에는 야, 스케일이 남다릅니다. 이게 해상 실탄 사격, 그 움직이는 파도 위에서 이 너울을 얼마나 잘 극복하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막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해상에서 실탄 사격 한번 해보고 싶네요. 각 팀의 에이스들이 나오네요. 와, 이동규 대원. 네, 첫 턴부터 엑스텐. 네, 렌즈를 박살냈습니다. 역시는 역시입니다. 이야, 정말 잘하는데요? 아, 결과가. 네, 자, 이거. 아, 근데 이건 후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이유석 대원도 너무 잘했습니다. 근데 그 엑스텐 이렇게 쏘는 것도 그렇지만은 쏘고 나서 스캔하는 동작, 네, 이게 바로 그 훈련 양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몸에 배긴 행동 그대로 이렇게 하는 거 말이죠. 자, 이번엔 체력전이 아닌 어떤 뭐 전술이라든지 이런
전투력을 좀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참호격투, 야 참호격투 최강 대원 선발전이 시작됐습니다. 야 강철 부대의 시그니처 참호격투 시작이 됐는데요. 707 에이스 조로는 역시 이 홍범석 대원. 이 피지컬로 뽑았는데요. 707에서도 우수한 대원이었는데 소방관으로 가서도 거기에서 그 세계 소방관 대회에서 최강 소방관으로도 선발이 됐고 얼마 전에 그 더 솔저스 그 방송에서도 우승팀이었죠. 그 UDT 김병백 대원도 그렇고 지금 딱 시즌3 보면은 어떤 부대에서 그 레전드라고 하는 그런 대원들이 지금 출연하지 않았나. 아이고! 아이고 졌습니다. 아쉽네요. 네, 아쉽습니다. 네 홍범석 대원이 너무 잘하는 걸 아니까 네 아쉽지만은 실망하진 않습니다. 자, 이 참호격투는 이렇게 확실히 그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안에서 누가 이렇게 제대로 깡을 보여주느냐가 이렇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아쉬운 거는 뭐 이걸로 최강 대원 선발에 탈락한다는 거 여기서 다 보여주지 않고 지금 아끼고 있는 거죠 뭐. 네, 떨어진 분들도 그 뒤에 있는 미션 분명히 네, 개별적으로 월등한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네, 못 보는 거잖아. 네, 하나하나 미션 클리어하고 점수제로 한 다음에 그 이렇게 각 팀 이렇게 네 명 뽑아서 결승전을 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최강 대원은 여러 요소로 피지컬, 뭐 스피드, 지구력, 뭐 근력 투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여군들도 비슷한 거 하는지? 아, 여군들은 참호극투는 훈련 내용에 포함된 건 없고 그 뭐 예전에 생각하면은 참호격투는 회사 훈련 가서 뭐 그냥 잠깐 시간 날 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고 우리 그 예전에 707 대대 안에 이렇게 링이 있었어요. 그 링 안에서 우리 계급장 뛰고 정말 그 스파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막 치열하게 했던 게 있었고 그리고 크라브마가가 부대 들어오면서 여군과 남군 그런 실질적으로 어떤 실전 싸움 같이 이렇게 붙여놨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아 저는 이제 전역한 후라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와, 정말 더 치열하게 와, 정말 살벌했더라고요. 야 이게 말하는 사이에 네 HID 세 명을 떨구고 정종현이 대원이 됐습니다. 야 근데 HID가 정말 잘 하긴 하네요. 자, 이게 요차하면 4명 다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야, 이게 나름 레전드 영상이 됐었을 것 같은데요. 와, 그 주변에 아는 그 지인이 있는데, 와, 이 4명 다 올라갔으면 정말 와, 어깨가 꼭 이만큼 들어가가지고, 그 모습 그거 어떻게 봐. 한창 맨날 갈구고 하다가. 야, 정종현 대원은 와 정말 사격을 잘하긴 잘하네요. 이게 시간상으로 꽤 뒤쳐져 있었는데 야, 그걸 뒤집었습니다. 그 체력 소모가 엄청 많았을 텐데 그거를 그 사격하는 그 장소에서 이렇게 숨을 고르고 그 사격을 안정적이게 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운명의 대전 결정권이 UDT에게 돌아갔습니다. 예, 뭡니까 이거? 팬티 자랑을 하고 있어. 팬티 부심인가요? 팬부심? 네, USSF.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유쾌합니다. 네이비 실에 대한 이 자부심부터, 네, 애국심까지 제대로 뽐내고 있습니다. 보급인가요, 저런 거? 707과 USSF. 네, 지금 이들이 정말 이렇게 잘 표현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동병상련. 자, 드디어 3화에서 네, 메인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해상폭탄 제거 작전. 와. 첫 번째 미션은 해군에게 조금 유리한 미션이 펼쳐집니다. 네, 일단 이 IBS가 들어가면은 해군이 강하겠죠. 와, 역시 UDT. 나 자신들이 더 낫다는 믿음이 없으면은 이런 대진 절대 못 짭니다. USSF. 와, 그냥 붙어버리는데요.
아, 아마 이 미션의 최강 팀은 이 두 팀이 되지 않을까. 야, 이거 유기티 깡이 장난이 아닙니다. 오, 멋있다. 아, 저버렸네. 야, 자, 이 USSF 이 패들링 보셨죠? 야, 무슨 보트의 모터단 줄 알았습니다. 대체적으로 비슷비슷하긴 한데 이 IBS 운영에서부터 승패가 확실히 갈린 것 같아요. 이 사실 이 미 특수부대가 우리나라 특수부대인 이 모체인 경우가 많잖아요. 거기는 아마 나라가 생긴 이후부터 계속 전쟁 중일 겁니다. 세계 어딘가에서 이런 국지전이든 뭐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노하우가 이렇게 전파되기도 하고 그 자국 인력을 하긴 보내서 우방국에게 전수해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얘네는 약간의 그 긴장감과 함께 훈련한 느낌으로 미션에 임하는 것 같기도 해서 그 짬에서 나오는 그 바이브랄까? 뭐 우리나라 부대랑은 또 확실히 좀 다르죠. 물론 그게 승리를 보장해주진 않습니다. 한국의 특수부대도 그만큼 높은 훈련을 했고 그런 그 특유의 자신감과 위장함으로 그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해 왔으니까 절대 끌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저 살짝 늦었을 뿐입니다, 유지 여러분. 자, 강철부대 시즌3 4회 예고가 잠깐 나왔는데 거기서 이렇게 그 데스매치하는 부분이 살짝 보였거든요. 그 유니티 옆에 그 옆에 이렇게 살짝 그 보이는 그 우리 707의 이게 후배 시공실 부대의 어떤 그 군복이 네 저의 그 예리한 이 눈이 틀렸으면 합니다. 진 건 아니겠죠? 네 아무래도 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니길 바랍니다. 우리 제작진의 이 낚시길 바라면서 네, 저의 이제 강철 부대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가 더 기대가 되는데요. 아, 너무너무 회차가 거듭될수록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